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연구사 안원종입니다. 자,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멋진 복부를 만들고 싶은데 누워서 TV만 보고 계신다고요?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칼로리 컷이라든지 이런 지방 연소제만 먹는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복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하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나는 바쁘다, 정말 시간이 없다. 자, 화장실에 소변 누러 가서 한 세트, 복도에서 열 받아서 한 세트, 사무실에서 한 세트 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옆구리, 이 고민거리 여기 제거하는 방법은 이 방법인데 중요한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호흡을 뱉으면서 여기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약간 옆으로 내린다 보다는 살짝 대각으로 찔러 내려준다는 느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복부 배꼽아래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올릴 때 약간 상체를 동그랗게 말아주는 느낌으로. 오케이? 하나, 둘, 셋. 이때 호흡을 뱉어줘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요 정도 괜찮고, 마지막,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골반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뱉으면서 후, 다시 후. 이때 다리가 따라 들어가지 않게. 자, 이 세 가지 삼각 콤보 이 정도만 하셔도 멋진 복부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